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미국의 물가 충격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늘은 또 게임주들도 일제히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 CPI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이게 극복이 안 되는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날 CPI 같은 경우 특히 연준이 이제 주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CPI가 이제 0.2% 시장 연방치보다 0.2% 오른 게 뭐가 이렇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수점 단위니까. 근데 근원 CPI는 지난달에 0.3%였다가 0.6%. 근원 CPI라는 게 유동성이 심한 기름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들을 배제한 CPI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집값이나 이런 것들, 부동산 값이 이제 후행으로 좀 반영하기 때문에 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좀 압박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5% 넘게 빠졌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장 투자자들 심리가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5%가 빠지려면은 지난번 코로나 때 5% 빠졌었거든요. 그 정도가 되려면 사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번도 쇼크를 받았다는 거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투심들이 좀 안 좋은 게 아니었나 너무 오버 언더슈팅을 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장이 좀 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놀 때 한 6%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 반납을 했고 우리는 추석 연휴 동안 놀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빠지는 폭도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들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주들의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섹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쵸. 또 이제 신규로 한번 접근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니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술주들 특히 게임주들은 이렇게 피를 봐야 되는가? 네. 왜 이렇게 우리만 괴롭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 특히 이제 어제 보면은 나스닥이 가장 먼저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술주라는 거는 현재 시점의 그 밸류보다 미래에 있는 가치를 땡겨서. 판단해서 땡겨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현상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경기 방어주 같은 것들이 좀 그렇겠죠. 뭐 농심이나 이렇게 우리 음식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지금 나오는 실적이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게임주를 비롯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매년 10% 정도 성장을 할 거니까 지금 이 정도 가치를 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현재의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미래에 이제 매년 10%씩 성장하는 회사다. 성장주다.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1%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회사들이 현재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하는 건데 10%에서 1%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10% 성장으로 현재 주가를 측정을 했는데 네. 이제 9%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은 감가를 가지는 게 미래 게임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으로 일단 우리 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장 초반에 2,400까지 올라갔다가 2,400까지 깨졌다가 이제 2,400선 위로 올라와서 현재 2,414 정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장에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조금 충격에서 진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큰 충격이 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 시장의 걱정도 있었는데 오후로 시간이 갈수록 일단은 환율도 1,390원대 아래로 내려갔고 지수도 일단은 이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는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게임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이 정도면은 게임주 많이 내려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래의 성장성을 대비하면 지금 미리 좀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중장기로 봤을 때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하죠. 3분의 1씩 빠졌잖아요. 심지어 카카오도 뭐 반토막 넘게 났고 3분의 1 가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차트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한때 11만 6천 원까지 갔다가 현재 49,950원, 5만 원대에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역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보면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이 자리 이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미 다 가치를 다 반등을 조정이 끝났다라고 네. 봐도 될 정도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주면 좋은데 옆으로 누워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옆으로 누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지금부터 대가리를 좀 들고 있는 놈들, 그런 놈들 위주로 좀 잡아가는 것도 어떤가.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위메이드 같은 종목. 위메이드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샀었을 텐데 그렇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2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7천 원입니다. 아. 거의 5분의 1 토막, 뭐 4분의 1 토막 이 정도 나 있는 상황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하고 좀 다르죠.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올라갔던 치를 다 반납하고 이제 스타트 라인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타트 라인보다 위에 있는 데다가 이미 슈팅할 때도 10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올라왔고 크게 조정을 했으면은 조금 더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을 받고 또 새로운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특히 게임주 중에서 최근에 움직인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럼 한번 봐보면은 네오위즈라고 있습니다. 아, 예, 네오위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들이 지금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사실 이랬었거든요. 네오위즈가 아니라 위메이드나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선발대 역할을 해줬다가 후발대들이 올라가는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피해 거짓말이라는 게임이 게임 대상을 수상하면서 상가당까지 수상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전고점까지 올라오면서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게임주들 위주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까,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게임주들은 뭘까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도 실적이 나오고 지금도 다른 게임주의 밸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간다면은 분명히 시장 대비 조금 더 아웃퍼포먼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게임주들 종류별로 일단은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영재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최선호 게임주 어떤 걸 탑픽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임주입니다. 네. 항상 이제 11시 방송도 말씀드리지만은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은 이미 손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을 발굴해야죠. 발굴해서 차분하게 가져갈 수 있으셔야지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W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W게임즈라는 종목은 소셜 카지노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1000억대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에 1546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2020년에는 1942억 그리고 작년에는 1904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 844억 견조한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특히 주목해서 볼 만한 게 PBR입니다. 대부분 사실은 게임주들이 성장주이다 보니까 고퍼주나 고PBR주들이 많습니다. 시장 대비 밸류가 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BR 0.92입니다. 통상 PBR 1배라고 하면 청산가치라고 보거든요. 이 회사가 당장 망해가지고 부채하고 채권하고 떨어내고 지금 있는 주주들한테 남은 재산들을 다 나눠줬을 때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똔돈이가 되는 그 가격대가 PBR 1배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BR 0.92로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네. 제가 차트를 평소 쓰던 게 아니라서 조금 지저분한 걸 좀 지우고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이 올라가기 전에 일단 가격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네. 가격을 다 반납을 한 상태인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한번 당겨서 볼게요. 단기적으로 당겨서 보면 저점을 잡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도 하나 나와주고 거래량도 좀 실려주고 위로 천천히 소위 말해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매달려 있거나 혹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손을 많이 탄 종목보다는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영업이익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평가인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계좌에 담아 놓으시고 조금씩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W게임즈 뭐 글로벌 카지노 게임 회사이죠.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고 이 코로나 때까지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좀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 자리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 44,350원입니다. 제가 매수가 44,000원 정도 잡아왔는데 사실 350원 정도 더 잡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 5만 원, 목표가 5만 원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내려왔던 요 하락 부분을 다 만회를 했을 때가 5만 원입니다.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목표가 5만 원에 손절가 4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방은 지켜줘야 됩니다. 네. 이 하방이 깨지면은 추가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4만 원, 목표가 5만 원 잡고 지금도 한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좋은 게임주들 옥석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게임주 전략 W게임즈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